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네. 중앙 저 포즈에 어떤 의미가 담겨주시죠? 어르신? 아, 네.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바라봐 주시고요. 또 한 번 바라봐 주시죠. 예, 진지, 모양이신. 합니다. 이성하소유자. 안녕하셨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여섯 번째 미니 앨범과 타이틀곡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여섯 번째 미니 앨범 굿오프레임은요 푸른색 불꽃이라는 뜻에서 열정적으로 한계를 뛰어넘겠다라는 포부를 담고 있고요. 음악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굉장히 새로운 신호들이 되게 많아서 굉장히 치명적이고 몽환 파탄적인 앨범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대도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앨범 컨셉 자체가 조금 몽환적이면서도 치명적인 그런 것들을 저희가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렇게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블루플레임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겠다는 마음을 담은 곡인데 아스트로만의 그루브한 곡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컨셉이 미녀와 야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만약에 1위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미녀와 야수의 컨셉으로 옷을 입고 아니면 뭐 어떻게든 해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찬바람 불 때면을 소개해드리자면 저희가 아스트로가 찬바람 불 때면 때 활동을 했었을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찬바람 불 때면 우리 아로하가 생각이 나더라 약간 이런 주제를 담아서 네, 곡을 써봤습니다. 10개월 만에 컴백이라 많이 떨리고 또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는데 대중분들과 팬분들께 빨리 만나 뵙고 싶습니다. 10개월 동안 블루플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사랑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컴백한 만큼 제목 블루플레임처럼 정말 파랗고 뜨겁게 불타오르는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큰 시너지를 저는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굉장히 설렙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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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